한 강의실에서는 형법 수업이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명부탁자는 비록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학생들 사이로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명부탁이 나면 관련된 법률 용어로 횡령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등기부에 소유를 여학생과 남학생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처분할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 오늘 안 되는데 그 앞자리 안 앞자리 앉아서 이제 질문 같은 거 많이 하셔가지고 원래 안 되는데 제가 뒤에 와서 앉았어요. 아 그런 경우에는 상관없죠. 원래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제일 잘 보여서. 제일 잘 보여서. 네.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아 저 핸드폰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네. 일단 핸드폰 안 쓸 수 있어서. 여기 와서. 이제 내고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고비가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냥 군대다 생각하고 하니까 군대에서도 휴대폰 못 쓰니까 마음 심적으로는 여기가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지나기만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합격을 해야 나가는 거니까 제가 하기에 따라서.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밤 11시가 돼서야 기숙사의 문이 열렸는데요. 남학생 기숙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방방마다 학생들은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운동 중이었습니다. 여기는 문틀에 철봉까지 매달아 놓은 거예요? 아, 네. 보시면 다른 방도. 여기는 무슨 진열이에요? 경찰입니다. 경찰이요? 네. 항상 체력을. 어마어마한데요? 아, 저기. 보통 턱걸이는 시험 종목에 있는 거예요? 턱걸이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체력, 개인 체력 위해서. 하루에 몇 배씩 가는 거예요, 보통? 안 될 때까지 하죠. 힘들 때까지. 안 될